사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 캐논 지어서 질럿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야 밝혀서 저 서플 깨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뒤쪽에 대비해놓고 있고 벙커 건설하고 있습니다. 예, 뭐 탱크 나오면은 앞쪽에 캐논 라인 걷어내는 거는 일도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근데 탱크 그 캐논 라인을 걷어내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예. 프로토스가 은근슬쩍 태클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그 김구현 선수는 그렇죠. 마음 먹고 왔거든요. 이 전략으로 확실하게 2등을 보지 못하면 이 경기 내가 진다라는 생각으로 예. 경기를 준비해 왔는데 예. 아 고윤규 선수의 대처도 굉장히 좋네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나가서 팩토리 지은 이선택 프로토스 입장에서 진짜 쉽게 예측 못하거든요. 씨르고 하겠다는 얘기죠. 예, 전진가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두 개가 바깥쪽에 아예 그러니까 원 게이트도 아니고 지금 투 게이트웨이가 올라갔기 때문에 본진에 있어봤자 별거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지금 바깥쪽에 팩토리를 지어서 그렇죠. 벌쳐라도 뽑아서 상대방의 프로브를 속아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예. 예, 거기에 대한 대비는 일단 캐논으로 해야겠네요. 예, 김구현 선수가 그래도 뭐랄까요 조금 오락가락하는 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최적화된 선택을 하고 있네요. 만약에 저 지역에 집중하고 있었으면은 그러니까 캐논을 완성시키면서 서플 때려 부수고 리페어 계속하게끔 만들고 탱크와 왔다갔다 신경전을 펼치는 그런 구도를 생각하고 왔었으면은 저 벌처에 그냥 다른 지역 팩토리에서 나온 벌처에 그냥 털렸을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드라군이 나오면서 그렇죠 어느 정도 방어를 신경 쓸 생각이거든요. 로보틱 스퍼실트 올라가고 있었던 네. 김구현 선수. 예, 일단은 뭐 지상병력은 이쪽 저 아래쪽에서 생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효율이 아주 극도로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예, 일단 입구 쪽에다가 질러 세기 그다음에 드라군 갖다 놓으면서 오야 김구현 센스. 감염세로 어떻게 맞았죠 여기를? SCV가 나갔는데 안 오거든. 예, 정찰을 안 오니까 아, 예, 가다 말았어요. 예, 정찰을 안 오니까 혹시 저기 뭐 있나라고 생각하고 갔었던 건데 예, 찾고 있는 건데 아, 지금 감각이 예, 발견을 못 했어요. 마이럽. 예, 마이럽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조이기가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고인기 선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토스가 저런 식으로 캐론 그 질러 조이기를 하는 듯 하면서 은근슬쩍 태클을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베일을 지은 겁니다 지금. 근데 예. 엔지니어링 베일은 지금 없는 게 더 좋은 상황이거든요. 리버테크도 이게, 하고 있습니다. 김구현 선수. 예, 김구현 선수가 진짜 오락가락하니까 고인규 선수도 헷갈리는 거예요. 자 커맨드 찍고 있어요. 저 커맨드입니다. 예. 입구 쪽에 캐논까지 이제 건설을 해서 입구 돌파를 할 듯하다가 캐논을 중간에서 취소시켜버리고 그 이후에 이제 로보틱스 그다음에 리버 준비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이제 고인규 선수는 바깥쪽에 팩토리가 하나 더 건설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벌처가 계속 뽑혀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일단은 커맨드 센터는 약간 늦게 짓더라도 조이기 형태를 조금 갖춰놓은 예. 것 같아요. 혹시 모른다. 예. 그렇죠. 예. 다크 올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하에 지금 입구 지역에도 터렛 건설하고 뭐 다 지금 터렛 건설 들어가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프로토스가 벌처에 빈집 털리지만 않으면 프로토스가 할만합니다. 이제 들어가고 예. 있고 셔틀 네.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드라군이 딱 그 자리를 비운 타이밍에 쏜살같이 벌처가 들어와서 빈집 털어버린 그런 형국이 아니라면은 진짜 테란 입장에서도 자 올라오는데요 고객 선수 예, 그 테란 입장에서도 좀 갑갑할 수도 있거든요. 마인을 일단 먼저 맞춰라 윈도 질러 던지기 아이고 예 좋았네요. 벌처가 지금 별로 못했거든요. 예. 예 그래도 군데군데 마인 내선하면서 병력이라도 좀 잡아먹어야 돼요. 아 이거 내리면서 마인을 유일하는 거죠. 자, 일단 리버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고요. 예. 게이트웨이 주변에 가서 드라군 나오는 거 마인 발보라고 해야죠. 예. 커맨드는 내려왔습니다. 예. 웬만한 리버 대비는 지금 기본적으로 해놓고 있거든요. 미네랄 예. 필드 뒤쪽에다가 멀찍이 터렛 하나 건설을 좋은 위치에다가 해놨기 때문에. 예. 우리를 배신하지 않네요. 큰 실수할 뻔했습니다. 예. 아, 김구현 선수 상황이 예 벌처에 빈집 안 털렸고요. 앞마당 지역에 프로브 붙는 타이밍 그렇게 늦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셔틀 HP 관리를 못했습니다. 네. 좀 빨개야 제맛이죠. 예. 아 근데 이건 제맛이 아니라 이건 제맛이 아니라 이거를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쓴맛일 수 있어. 쓴맛. 그렇죠. 예 이거 진짜 죽을 맛이에요. 이렇게 예. 되면 상대방의 지금 데미지 유닛을 제대로 줄여주지도 못했고 자신은 오히려 앞마당이 늦는데 예, 셔틀이 HP가 빨갛다 이러면은 되게 활동하기가 겁나거든요. 잘 뺐네요. 셔틀 HP 관리를 잘못해서 지금은 주도권을
테란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혀 다급함이 느껴지지 않게끔 네. 해줬습니다. 예. 유닛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가로방향이라서 바로 옆으로 횡으로 이동하는 건 시간 얼마 안 걸리거든요. 두 번째 예. 확장기지 가져가는 시점쯤 되면은 서로 간의 위치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유닛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예. 밑에서 또 뭐가 나와서 올라오고 있네요. 9시 쪽으로 벌써 3대 일단은 네. 예상 지역에 마이메사라고 있는 고인규 투리버. 이게 진짜 저 셔틀 HP 관리만 잘했으면은 막 테두리 돌면서 뭔가 해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막 네. 해토리 하나가 또 밖에 나와서 지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껄끄러울 수 있었다고 보는데 네. 아 지금은 이렇게 돼버리면은 진짜 좀 테란 입장에서 아 더 이상 셔틀 견제는 하기가 좀 힘들겠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여유 있게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 셔틀은 속옷까지 해야지 조금 상대방의 본진 안쪽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투리버가 그냥 공중에서 폭사해버릴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유닛을 줄이든가 아니면 가서 SCV를 줄이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완벽하게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인규 선수가 지금 굉장히 영리하게 플레이를 잘 해주고 있는 게 어차피 지금 셔틀 HP가 바닥나 있는 상태라 자유로이 게릴라를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대놓고 멀티해도 예, 이렇게 대놓고 멀티해도 할 만하다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지금 프로토스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예. 예, 프로브까지 잡았어요, 지금. 리버한테 죽었고요. 예. 아, 리버 하나 너무 잡혀... 좋은데요. 예.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예. 돌려냈으면. 아까까지만 해도 전진 그 센터 전진 투게이트가 실패한 거 치고는 그래도 프로토스가 벌처의 빈집톱 털리지 않았고 리버 보유하면서 주도권을 빼앗아 오기 위한 전술에 성공이 한두 번쯤만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배짱 확장 못하고요 이후에 후속 유닛 그리고 후속 추가 확장 이런 것들을 다 프로토스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안 되니까 네. 김구현 선수는 승부를 한번 볼 생각이에요. 네. 자 아직도 7시 쪽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계속 거기서 벌처가 꾸준히 하나씩 둘씩 나와서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네, 투셔틀로 아주 그 상대방에게 막심한 데미지를 주지 않으면 곤란하겠다라는 생각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확장기 이제 어차피 늦었고 상대방보다 늦었고 계속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게이트에 늘려서 리버로 투셔틀로 일단 뭐 어느 정도 흔들어준 이후에 스피드업 되는 타이밍에 한번 치고 들어가겠다라는 생각 같아요. 자 아직까지 스피드업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예. 셔틀이 여기저기 노리고 있습니다. 빈틈을 찾아서 고개를 쓱 리버 내립니다. 리버 서플라이 니퍼가 옹기종기 모였는지요? 자 타고 들었어요. 예 이쪽으로 병력이 올라오기만을 좀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SCV 자 질러대로 계신 예. 대피력 일단 탱크한테 아 탱크 배치 절묘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탱크를 다수 줄이든가 밑에 또 털에 SC... 네.